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에게 새 기쁨과 새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.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.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.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.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.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.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.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.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더하다고 말입니다.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을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. 주님 사랑하시고 가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. 사랑하시고 내 가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.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하시고 내 가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. 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가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. 사랑합니다.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.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. 주님 감사합니다. 이 시간 우리 온 가족이 드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주님께 영광과 박수로 찬미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.
천사대 친구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더 이야기 나누어 볼 건데요.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가복음 4장 말씀 있잖아요.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풍랑이 일어요.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다가 그 거친 풍랑을 마주하고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. 예수님은 이제 배 아랫부분에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. 여러분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? 예수님이랑도 함께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네?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제자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야?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여러분 오늘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.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바꿔서 말하면요.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고요하고 아무런 일, 평생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? 제자들이 정신없이 바닷가에서 그 풍랑이 일어날 때 힘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의 의미는 뭐냐면요,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주관자고 왕이신지를 모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.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거든요. 그렇게 어려운 문제, 또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. 거죠.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,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.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. 그 논에사는 수생 딱정벌레 중에서 콩알 물땡땡이라는 게 있대요. 근데 이 콩알 물땡땡이가 개구리한테 이렇게 잡아먹혔어요. 한 번은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훌쩍 튀어나왔는데 개구리가 또 가서 꿀꺽 삼켰죠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2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개구리의 엉덩이 쪽에서 뭐가 하나 비집고 나왔는데요. 그게 바로 살아있는 콩알 물땡땡이었어요. 이 일본의 어떤 대학교, 고베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. 40마리를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93.3%가 6시간 안에 다 살아서 나왔대요. 근데 이 콩알 물땡땡이의 다리를 풀로 붙여서 뒀더니 다 개구리한테 잡아먹혀서 한 마리도 살아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. 그걸 연구한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. 이 콩알 물땡땡이가 개구리에게 먹힌 다음에도 계속 발로 그 개구리 위를 뭐 속을 지나서 통과해 나 소화기관을 빠져나왔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 상황이잖아요. 곤충이 개구리한테 잡아먹혔으면 사실 끝난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헤엄을 쳐서 다시 개구리 밖으로 나오는 콩알 물땡땡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중에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는 책이 있어요.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.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다. 그러나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사단적이고 마귀적이며 다시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라고 말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많은 우리, 부족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요.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길 원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. 말이 좀 어렵죠?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.
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믿음이 있어도 실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일으켜주신다라는 거죠. 그런데 우리를 계속 넘어져 있게 만드는 게 있어요. 사단은 우리가 계속 넘어져 있길 바라요. 계속 무너져 있길 원한다라는 거예요.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. 그런데 그 힘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힘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. 사랑하는 여러분, 마가복음 4장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어요. 그런데 계속 그 문제 안에 갇혀서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왜요?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. 그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,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차세대 친구들과 우리 온 가족의 삶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
기도할게요. 하나님,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연약함에 빠질 수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고 진실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